작가님 먼저 본인 소개 간략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화협동조합 드라이프를 통해서 생활예술을 실천하고 있는 작가 김정현입니다. 네, 이번에 그2020 꿈틀로 예술창작지구 오픈스튜디오에 이렇게 작품 출품하게 되셨는데요.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작품명이 오브제로 되어 있는데, 오브제가 사실 일단 물질에 대한 다른 용도를 정의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1세기 들어서 물질적 풍요가 주는 인내들이 사실 쓰레기인데, 바닷가나 산책 중에 버려진 물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의 발견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사실 다루는 소재가 그 금속이나 철 이런 소재인데, 이런 자연 소재를 이렇게 또 수집하시고 또 이렇게 작품화를 해나가면서 느낀 소감,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직업적으로는 제가 철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재가 주는 다양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철강이 주는 소재들의 느낌들은 일단은 강하고 밝은 느낌이지만 세월을 입히고 나면 저렇게 보시다시피 녹을 입고 저렇게 보면 되게 관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무가 주는 또 소재들의 따뜻함들이 산책을 하면서 참 따뜻하게 느껴져서 보이는 것들마다 한 번씩 이뻐 보이는 것들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뭐 3년, 5년, 10년 되는 소재들이 있던 이 따뜻함들을 뭐 예술 표현을 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재들은 지금 바닷가 어디에나 가도 흩어져 있는 물건들입니다. 지금 바닷가나 바닷가에도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촌에도 마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 보니까 조업을 할수 있는 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유기되어 있는 이런 소재들을 생활에 담아서 사실 오브제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물건의 본질을 보다는 이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재창조 작업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것들이 바다에 버려진 것들을 예술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저는 없지만 소재가 주는 그 매력으로 인해서 예술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치 예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브제, 우리 김정인 작가님 오브제를 보면 그 다양한 어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어구들에 대한 그 오브제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촌 마을에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 배들이 굉장히 커지고 또 다양한 배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업하시던 문어잡이 낚시도구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닭도 보면 조그마한 어촌에 한 1톤 이하 배들이 다트로 쓰던 물건들인데 이런 물건들은 사실 어촌 마을에 어느 집에 가도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이대로 방치되고 유기돼 버리면은 이 물건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을 다 잃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다시 이제 세상에 내놓고 이 물건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매듭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또 사람의 손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물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다시 들고 나와서 세상에 또 알려주고 싶은 그런 오브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